김현우 씨 타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김현우 씨가 생전에 대표님하고 통화를 많이 나눴더라고요. 김현우 씨 누님 말로는 여행 당시 죽기 전날에 휴대폰이랑 여권 잃어버렸을 때 부티크 직원이 연결해준 현지 교민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던데 맞습니까? 제이 부티크 사람이랑 종종 연락하고 지냈나 보더라고요. 경찰서 통화목록 조회해보니까 죽기 전 마지막 통화는 대포폰이라서 누군지 못 찾는데요. 연우가 일하던 광고계 워낙 괴짜가 많으니까 그중 하나인가 싶은데 이미 해지된 번호로 나오더라고요. 네, 미서 통해서 얘기 들은 적 있어요. 아, 예. 그렇군요. 그러면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. 남편인 위정혁 대표랑 김현우 씨가 같이 여행을 갈 정도면 서로 다들 아는 사이로 보이는데 혹시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?